안녕하십니까.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 한해 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광도시로 우뚝 선 곳이 여수인데요. 목포권도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근대 유산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이 본격 시작되고 있어서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길이 3.2km의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포의 숙원 사업이었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지난 9월 첫 삽을 떴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내년 8월 정식 개통됩니다. 탑승객이 연간 1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일제 수탈의 기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풍부한 근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도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갑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목포지구 두 곳이 선정돼 4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저희 상인들은 참 기대하고 또 이 목포 구도심이 활성화돼서 많은 여행객들이 오시면 저희들은 너무 반갑죠. 여기에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의 완전 개통까지 이루어지면 침체된 서남권의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목포의 해상 케이블카. 신한 다이아몬드 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 대교가 개통할 계획임에 따라 서남권의 관광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기적인 교통망과 음식, 숙박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들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